세 번바퀴 이거를 사격장 안에 써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상상도 할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알다는 이 사격장 안에서 오줌을 안 싸거든요. 특이하게 거의 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간 지야 거의 한 8개월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건조해요. 그래서 오늘 알다를 꺼내서 좀 오줌을 싸게 할 건데, 사실 얘가 오줌을 한번 싸면은 여기가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크를 다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고맙게도 항상 꺼내주면은 이렇게 싸도록 그렇게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거의 안싼 지가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양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꺼내서 오줌을 싸게 해볼게요. 자, 이제 싸고 있죠. 아, 이제 시작이에요. 아마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제. 힘을 주면서 오줌을 이렇게 싸게 되죠. 안 돼. 다리에 걸려가지고. 자, 벌써 한세 번밖에. 조준을 잘 맞춰야지. 안 맞추면 다 흘러요. 그래서 다 닦아야 되니까. 벌써 세 번, 네번 쌌나요? 가만히 있어. 소리가 장난 아니죠? 이거를 사격장 안에 싸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상상도 할수 없어요. 또 싸. 넘어가지 마. 자, 알다 오줌 싸이다가 제가 컨트롤 못해가지고 이 사육장에 넣어놨는데 지금 이 정도 쌌어요. 이 정도 양이면 아마 더쌀것 같은데, 사육장 안에서. 더 싼다. 자, 이게 다 알다 오줌인데요. 양이 장난 아니죠. 거의 한 200ml에서 300ml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 쌌는데, 그래도 이렇게 밖에 꺼내줘서 싸주니까 이제 알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오줌 쌀 때마다 영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